무토는 겁제가 왔죠? 무토가 겁제가 왔으니까 뭐를 하러 왔어요? 보호할 대상이 왔나요? 네. 새롭게 경험해야 될, 새롭게 경험해야 될, 후천적 능력이라고 읽어대요. 이걸 갖고 겁제를 가지고. 새롭게 경험할 후천적 능력. 오행으로는 보호자예요. 무토가 기토를 보호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겁제로는 뭐예요?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시용해 오는 거죠. 일간이 근황하면 밑에 사람을 두는 거고, 일간이 근약하면 내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무토 일간한테는 근 따지지 말라 했죠. 능력 따지라 했잖아요. 무토는 계수병화, 인수정화. 이걸 갖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는 무토일간은 합사를 할 수가 있어요. 겁제 합사. 이 원래 기토가 겁제 합사라다 각기 합이잖아. 얘한테 이거 합살이잖아. 겁제 합살이란 말은 뭐죠? 이제 공동 경영. 공동 운영, 공동 경영. 이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혼자서 할수 없으니까 공동 운영, 공동 경영 한다는 얘기죠. 기토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뭘 하러? 따라서 틀리죠. 식신생활하러 오는지, 정제하러 오는지, 인성설계하러 오는지. 사주 구성에 따라 틀리겠죠. 비견이 오니까 정제할래, 인성 설계할래, 아니면 또뭘 할래? 비견 정관 합을 할래. 비견 정관 합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한테 돌아올 권익을, 내한테 돌아올 권리를 대신 취해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재주는 내가 부렸는데 이건 비견이 가져간다는 거죠. 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죠. 옆 사람이 겁재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내를 보내서 자기 위기를 막은 거예요. 여동생을 시적분한테 보낸 거예요.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비견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와서 또 인성설계하면 뭐라 그러죠? 얘가 와서 인성설계하면 짜가 발생이라 그러죠? 짜가 발생. 뭔가 지적 재산권이 도난당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쟁제를 하죠. 뭘로 쟁제를 해요? 기토가 인성을 설계해서 쟁제를 하면 나의 단점, 장점을 다 알고 쟁제 경쟁을 나간 거죠. 그래서 내가 지게 되겠죠. 인성 설계. 그냥 인성 설계만 하면은 짜가 발생이라고 그래요. 지적 재산권 도난, 이미테이션 발생, 이거 이러는데 인성을 설계를 해서 인성을 그냥 설계만 하면은 비견이 이렇게 그냥 인성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공동연구예요, 공동연구. 이게 도반이야, 공동으로 공부하는 거야. 이게 그냥 비견의 인성설계야, 이거는 짜가 발생이야, 짜가 발생. 겁제가 인성설계는 짜가 발생, 비견의 인성설계는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연구예요. 그래서 식신을 생하면은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식신을 생한다는 것은.
얘들은 식신을 정할 거야, 상관을 정할 거야? 상관. 상관. 아니요. 쟁계. 얘들은. 육진대. 얘들은 같은 음간이니까 식신을 생하는데, 하나는 상관 생하려고, 하나는 식신 생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제를 한다고. 정제를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정제를 하면은 근황한 사람이 이겨.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데 인성을 설기해서 정제를 하면은 인성을 설기한 겁재가 이기는 거야, 무조건. 그거는 내 약점, 단점을 다 알고 왔다는 얘기야.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라는 거, 내가, 너가 지난 겨울에 한 일을 알고 있다를 가지고 온 거야. 내 약점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지는 거야. 그 인성 설계한 거는 어떻게 아나요? 인성 설계한 거는 여기에 인성이 있어, 인성 설계. 바로 옆에서 인성이 있어요. 사주가 여기에 인간을 안 세우고. 여기 있으면은, 이게 인성 설계지. 그러면 여기에서 정인이 있으면 겁재가 설계하는 거야. 편인이 있으면 비견이 설계하는 거고. 여기서 정화는 정인이죠? 네. 그러면 요거는 겁재가 설계하는 거야. 만약에 없으면? 없으면 설계 안 하고 그냥 쟁점을 하는 거지. 항상 비견은 편인이 설계를 해. 편인을 설계가. 그러면 편인이 살도 있다 그러면 살인으로 해서 비견을 생해. 네. 근데 관인 그러면 관인에서 겁재를 생해. 근데 관이 없으면 겁재는 정인을 설해가 훔쳐가. 동업자죠, 동업자. 같이 식신생하면 동업자. 이거는 같이 경쟁자죠. 이거 하면 경쟁자라 그래. 경쟁자. 일간에 근이 있으면은 내가 이기는 게고, 근이 없으면은 급제가 비급 이기고, 이 말씀이. 일간에 근이 있으면 뭘로 이긴다 그랬죠? 실력으로. 실력으로 이긴다고. 내가 네, 능력이 네. 내가 더 뛰어나다고. 능력이 뛰어나서 이기는 거다. 네. 그게 일간이 근이 있다는 뜻이나 뜻은 어째도 무에 있다는 뜻 아니에요? 무의 근이 일간이 밑에 무조건 그런 일간근이야. 겁자는 원래 운에서 들어온 거고. 아니 그리고 설령 무기가 떠 무기 있어. 빼고라도. 무기가 떠 있는데 밑에 축이 근이야. 그 일간근이었거든. 겁재근이 아니고 내가 무토 일간인데 축이나 미의 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일간의 근이라고. 오케이. 그 겁재근이라 안 그래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운에서 비급이 오면은 그게 밑에 뿌리가 되는 거, 일반에 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뿌리가 될 수가 없고 지지로 와도 무술처럼 작년처럼 무술 그러면 일반에 그냥 간여지동으로 같이 들어온 거지만 원래는 기해 2019년 기해로 왔죠? 내가 밑에 충비가 있어도 그거는 기토의 근이 아니고 자기의 근이 일간의 근이야. 단지 이제 나중에 원령을 중심으로 볼 때 이제 기토가 아니고 뭐 정화나 뭐 개수나 이런 게 이제 자축월이나 오미월일 때는 월일 때 이제 그 당령을 보는 거죠. 당령 사령을 보는 법은 있어. 통군 투관을 보는 법은 있는데 토는 수화를 기준으로 보라고 했잖아. 근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기토가 투관이 됐는데 무슨 뭐 축이나 미에서 뭐가 투관이 됐다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냥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근이 아니라고. 수화의 작용만. 수화의 작용만 보라는 거죠.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근이 있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근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를 보는 거야. 할 일도 없는데 근이 왕하면 뭐야. 그거 갖고 있는데 심태왕이라 그러죠. 식신도 생할 일도 없고 관도 없고 재도 없는데 근만 태용하면 뭐해. 그거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근만 태용하면 독불장군이지. 그냥 못 쓰는 거야. 그 역할에 맞게 근이 있어야 돼. 식신격은 근이 왕해야죠. 근데 정인격이 근이 왕하면 안 되지. 정인격은 인성이 왕해야지 근이 왕하면 안 되잖아. 상관격이 근이 왕하면 안 되지. 상관격이 근이 왕하면 뭐 한다 그랬죠? 상관격만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근이 왕해야 되는 게 편관격은 근이 왕해야죠. 왜 편관 살을 이기려니까 근이 왕해야죠. 그렇듯이 왕한 근을 가져야 될 격이 있고 왕한 걸 가지지 않아야 될 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근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상관격인데요. 예? 누구난 일반이 그 상관격만 하나 근이 없어도 상관이 투가 돼서 상관 경과다. 만약에 정인이 없다 이러면 정인이 없다고? 네, 만 상관병이 아니고 상관격일 때 근이 없다. 근이 없다. 그런다고 상관 경과냐? 정인도 없다. 예. 그러면 근도 없고 정인도 없고 그럼 상관이 하는 일은 상관생제? 상관 경과? 어차피 하네요 그거. 상관 경과. 상관 경과는 행동을 하느냐 정신을 하냐? 천간에 있으면 또 정신을 하는 거지. 마음속으로 열 번 더 때려죽이지. 행동은 못 하지. 힘이 없으니까. 왜 웃으시는 거야?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웃겼어. 상관격이 근이 없는데. 하기는 힘이 해요. 없는데. 힘이 없는데. 근데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과 행동을 마음으로 근이 근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총으로 몇 번 쏴주겠다는 거지. 저는 아니 저는 근이 있고요. 정인격인데 마음으로 맨날 총으로 쏴죽입니다. 뭘? 이게 다 이 청간은 그냥 기분인가 봐요. 원래 쌍간들이 잘 쏘잖아. 아니 근데 그게 세 운으로 해서 운으로 해서 뭐가 오면 쏘잖아 쉽지. 우리 아버도 안 쐈는데. 아니 올해 무술년인데 저 아무도 안 쐈다고요. 아무도 안 쐈어요? 뭔데 뭐 쏠 일을 했나요? 그렇죠. 많이 했는데 마음속으로만 했죠. 마음속으로만 했다. 정인이 왔어요. 뭘 할까요? 뭔가 문서를 잡을 일이 생기거나 취할 일이 생기거나 그렇죠? 무언가 이렇게 결실을 거둘 운이 생기게 되겠죠? 얘는요? 얘는 뭐가 될까요? 금. 이거는 금다, 토, 박이 될 것 같은데? 토, 박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기토에는 신금이 두 개만 있으면 하나 있으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이거는 토박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편인이니까
뭐가 될까요? 도시지라고 도시, 할까요? 도시지라고 할까요? 제국인이라고 할까요? 관설이. 정관설이 더 위험해요. 정관. 편인이 오면은 비견이 편인을 설계하는 거 그거 보다가는 이 편인이 정관을 설계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내 환경이 없어진다고. 남편 환경이 없어져. 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환경이 없어지는 것보다 상대 환경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높아요. 인성이 있으면 관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 편인이 있고 편인이 있을 때. 아, 정관이니까. 정인이 관설을 하는 건 아니고. 편인만. 정인이 관설을 하는 건 뭘까요? 정인이 다 해서 관설을 하는 거는 제 생각은 안 받으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안 받으면 관설하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거는 남편한테 부인은 그래서 안 해서 남편한테 원리 원칙대로 규정대로 살으라는 거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딴짓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고 이거 하라는 거야. 규칙대로 살으라. 규칙대로 지키면서 살으라는데 편인이 관세를 하는 거는 관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탈세죠. 대표적인 게 탈세, 보건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인데 저걸 가지고 그냥 그런 거 말고는 내 환경이 없어진다예요. 내 환경이 없어지는 건 왜 없어져? 상대 환경이 없으니까 내 환경이 없어지니까 회사가 망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회사가 망하니까 내 직업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망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게 관세죠. 부부인데 남편이 망해서 내가 어려움을 받는 거야. 남자친구가 없어지기도 하는 거래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도 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망함으로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회사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니까 내가 퇴직금 못 받아. 실직돼.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지. 그럼 뭐야? 상대가 망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이 관설이에요. 관설이 안 당하려면요? 재생관이죠. 아니 재생관을 하면 되지. 재생관을 하면은 무죄사주는 재생관을 하지 못하니까 무죄사주는 관설을 해야지. 그거 맨날 관설하죠. 그러니까 그거 맨날 월세 가고 또 월세 가고 그래서 그냥 내 사업을 해요. 쟤도 없는데 아니 왜 제가 갖고 사업하나? 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라는 거는 내 사주에 제가 없는 거를 보지 말고 내 사주가 제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가지고 제를 유추해야 돼. 제를 만드는 방법이 뭐야? 식신생계로 제를 만들 수 있지. 또 그 다음에는? 상관. 상관생계로 제를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는? 모르는데. 정인으로는 죄를 못 만드나? 정인으로 지적재산권으로도 죄 만들어요. 예? 제 의견 지적재산권으로 만들어요. 관으로는? 관인상 아니 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람들한테 일거리 줘서 사람들도 돈 벌러 오게 하면 돼. 그걸 관으로다가 재생관을 해오는 거야. 밑사람들을 시켜서 돈 벌어오는 것도 그것도 죄를 관을 이용해서 그렇지. 그 재생관을 시킨다는 얘기. 제가 없다는 거는 내가 사주에 글자를 없는 거지. 육신으로 내가 죄를 어떻게 벌어오는지를 유출을 하면서 제가 있다 없다를 봐야지. 글자로 죄가 없는 것과 실제 죄가 없는 건 다른 거지.